네, 김용민의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김용민 목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저놈들은 믿지 말고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뉴스 코멘터에 나오신 분들은 다 믿을 만한 분들을 저희들의 게스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김용민 목사님은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아유, 교수님. 제목이 김용민의 믿습니다. 저는 진실을 믿는다는 의미로 알고 있고요.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요즘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조직을 검찰을 믿어야 되나요? 아, 이게 사실은 정말 우리 사회가 그 믿음에 대해서 그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믿음을 사유화하는 사회입니다. 때문에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광훈 같은 경우도 네. 그 신도들이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주고 그래서 저기 헌금도 내고 그러는 건데 뭐 그렇죠. 이제 신에게 바치는 헌금이겠지만 어느 순간 그 갑자기 많아지고 또 뭐 지지하는 강도가 거의 뭐 하나님 베리자급으로 이렇게 네. 지지를 해주니까 네. 눈이 획가닥 도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그런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자고 나서 일어났는데 막 통장에 몇백만 원이 들어오고 뭐 가는 곳마다 뭐 거의 주여주여만 안 할 뿐이지 그냥 그렇게 떠받들면은 저도 획가닥 갈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안별로 믿을 수 있으면 믿고 못 믿으면 못 믿는 거고 그래야지 네. 사람 자체를 믿어버려서 저 사람 목구멍 밖으로 나오는 얘기는 다 진실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민주시민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예. 아니 지난주에 우리 노정면 YTN 앵커가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YTN에 많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김용민 목사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서 자기가 YTN에서 이제 기조실당도 하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때 우리 김용민 목사님을 위한 프로그램을 못 만들었던 게 아주 나. 그러냐? 아니 아니고 이제 노정면 선배를 내가 참 존경하는 선배이긴 한데. 예. 아유 정말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아, 전혀 아주 도움이 안 됐을 사심 없고. 예. 아주. 아예 이제 그거는 우리도 예, 노동면 선배가 또 저기 강상면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양평 강상면에 살아가지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그 양반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자 어제 그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았고 또 좀 논란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 네, 네.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네. 장경태 혁신위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장경태 혁신위가 뭐 해체됐다든지 혹은 뭐 혁신위원장이 바뀌었다든지 그게 아니라 장경태 혁신위는 또 있어요. 그대로. 아, 그대로 있어요? 네. 김은경 혁신위가 또 생긴 거죠. 아... 이게 뭐야? 한 정당 안에 혁신위가 두 개가 있는 건데 뭐 뭐 1 혁신위, 2 혁신위도 아니고 네. 그래서 참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어쨌든 네. 뭐 이 김은경 혁신위가 생기게 된 것은 장경태 혁신위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뭐 친명이다 이렇게들 탁 그 비명들이 아~ 뭐 난리를 피우고 하니까 아~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제 3회 네. 혁신위를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김은경 혁신위인데 처음에 김은경 혁신위 그 출범했을 때 예.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죠? 비명기가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거는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고 적어도 이재명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누구누구 수가했다 뭐 소개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 외대 출신이니까 네. 저기 저 양정철이가 저기 배우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결과를 보고 저도 사실 김은경 혁신위를 좀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는데 네. 아, 이 정도면은 뭐 이 권한 없는 혁신위가 한 것 치고는 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하면서도 네. 또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차근차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우선 아주 혁신위의 그 결론을 보면은 네. 이 당대표와 그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 40. 70. 대의원 30. 아니, 기존에. 네, 기존에. 국민 여론조사 25. 네. 일반당원 5. 이렇게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권리당원 70, 일반 국민 30.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네. 자, 권리당원 수가 얼마일까,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240만입니다. 엄청나요. 7월 말에, 7월 말까지 당원에 가입해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어떤 그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너도 나도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다 그냥
밀어넣은 거죠. 네. 당원대시라고. 어. 다 합쳤더니 240만이에요. 이 240만이 뭐 모든 당원을 통틀어 240만은 아니고요. 네. 돈 내는 당원, 그 권리당원. 엄청나게 중요한 240만. 거. 그 저기 국민의힘이 얼마냐? 84만이 못 돼요. 돈 내는 거긴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이렇게 1,000원 돈을 내면서 권리당원을 하는 정당이 네. 민주당이 유일할 겁니다. 제가 물론 이제 당비가 뭐 1,000원 정도니까 아니, 월. 아 근데 그래도 그렇죠. 유럽의 네. 정당들은 다 권리당원, 책임당원 다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네네. 아주 그냥 형형화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자 그런데 뭐 하여간 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그 동안 사실 대의원들이 너무 그 많은 그 대표성을 가졌어요. 맞아요. 예. 그 권리당원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대의원이 너무 저 과대표됐는데 네. 대의원이 그 이 한마디로 그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의 가치를 이뤘고 그랬죠. 그러니 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대표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대의원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권리당원 70%로 갔다는 거는 이거는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네. 점에서 상당히 좀 혁명적인 네.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건 박수칠 만한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될 만한 부분은 뭐냐면 네. 일단 그 이 현역 의원들 네. 현역 의원들 네. 현재 하위 20% 그러니까 평가 네. 국회의원 평가를 했을 때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규정이 현재 있는데 예. 그 하위 10%까지는 40% 감산하고 네. 10에서 20%는 30% 감산하고 예. 20에서 30%는 20%를 감산하는 거죠. 기존안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거죠. 강화된 거죠. 이 정도면은 네. 뭐 탈당이라든지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네.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하니까 네. 뭐 탈당이나 경선 불복 이거는 앞으로 정치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힘든 그런 앞으로의 그 룰이 정해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 혁신위가 뭐 분명히 규정으로 못 박진 않았지만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는 분들, 네. 헌신해 오신 분들 이제는 후진을 위해서 용토를 결단하시라. 네. 그러니까 이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그러니까 3선까지는 괜찮은데 4선부터는 딴 데 가시라. 혹은 그만두시라. 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권고에 불과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은 원래 장경태 혁신위에서 있었던 그렇죠. 뭐 있었는데 구속력, 강제력은 좀 없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못 박은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경선이나 그 이제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규범은 아니더라도 무게가 실린 거죠. 권고적 의미의 어떤 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뭐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이 정도면은 뭐 할 만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고 그리고 뭐 박지원 얘기도 나오고 뭐 전정민 그 이제 그 저기 서복경 혁신위원이 이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혁신위에서 합의된 안은 없지만 제 사견은 이제 뭐 박지원, 천정배 이런 분들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만 나와라. 예. 그랬더니 이제 박지원 전 원장 말씀은 네. 저는 농사를 지었고 수확할 권리가 있다. 나처럼 당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그렇지 뭐.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런 여론이 있다라는 것은 압박요인으로 상당히 크게 작용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의원제는, 이 지금 같은 그 이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예. 의사를 보낼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직접 민주주의의 근사치까지 갈 수 있는 현재 그 당의 소통 구조로 봤을 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대의원제가 왜 있습니까? 뭐 모든 당원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맞아요. 체육관에 모을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선정한 건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뽑을 때 그 잠실 체육관에서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던 그때가 언제 끝났습니까? 81년에 끝났잖아요. 예, 예. 지금 81년으로부터 4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네. 이 민주공당에서
그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당의 뭐 당 대표라든지 뭐 당 대선 후보를 뽑는, 예. 그런 거를 간선으로 가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면 다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된 시대에 맞게 모바일 정당 논의가 이미 저 2012년부터 나왔거든요. 네. 10년이 지난 이마당까지 또 여러 차례 또 시행을 해본 또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 뭐 부인하고 그 대의원제를 계속 고집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존 기성기득권자 국회의원들의 어떤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뭐 아니 대의원은 그 국회의원들이 임명하니까 그렇지. 자기가 친한 사람들 예. 어, 예. 그러니까 그 당이 대의원이 객관적 시각으로 예를 들면 정치 활동하기 참 어려운 거죠. 네. 근데 뭐 사실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대의원제에 폐해가 없어요. 워낙 사람 수도 적고 민주당 그 예. 당원 수도 적고 국회의원 수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데 수도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의원제가 사실 그 국회의원들 네. 국회의원들의 일종의 어떤 그런 기득권 또 저 어떤 재선의 강력한 무기 그 완전 사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개인 사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원제는 어떻게든 폐지가 됐어야 했는데 이런 안이 이제 권고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그 영남도 이제 그 누구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영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민주당 당원들이 없었으니까 네. 대의원들이 지켜왔다 그러는. 이제는 권리당원들도 많아요. 많이 들어왔죠. 뭐 대구 경북 이런데 많아요. 예.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사람은 대의원제 유지를 주장해. 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확도 논리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전통이 있는 거다. 전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의 전통은 네? 독재 정권과 싸운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기 72년부터 시행되어 온 간선제, 대통령 간선제 그것도 전통이 있는 건데 그 87년에 왜 직선제로 바꿨어요? 전통을 유지하지. 전통을 위해서 전통 전두환.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네. 이 사실은 240만에 이르는 그 권리당원이라면은, 이 권리당원의 어떤 그런, 이 입장을 대변한다? 대의원이? 이거는 무리고요. 네.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고, 이 언론들이 이 대의원제 없앤다고 하니까 뭐라고 비판하냐면 뭐라 그래요? 강성 개딸들의 판이 되지 않겠느냐. 무식한 놈들아, 진짜. 아니 지금 그 대의원 극소수 그 사람들에게 그 몰아준 그 표를 240만한테 분산하자 그러는데 네. 강성 개딸 타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강성 개딸이 240만이 강성 개딸인 건 그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당 민주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 네. 뭐 강성당원 팬덤이 민주당 의사 결정 과정과 결과를 흔드는 고질병 이 이야기를 한겨레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한겨레는 240만한테도 이렇게 표가 분산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 뭐 강성 팬덤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데 그렇던 거죠. 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데 이걸 전 국민한테 1인 1표씩 나눠준다? 그러면은 강성 운동권한테 의사결정 권한을 넘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던 그 운동권들, 그 운동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이 간선제, 전통이 있는 간선제를 포기하고 직선제로 가자? 그 운동권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얘기냐? 그 논리하고 뭐가 달라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근데 다만 우려는 있습니다. 네. 우려가 그래요? 뭐냐면은. 뭐예요? 그 대의원제를 이제 폐지를 했고, 강성 이제 뭐 친문 이런 건 뭐 강성 그 팬덤 이건 뭐 헛소리라고 치고요. 네. 240만한테 표를 나눠줬는데 네. 근데 240만이 갑자기 급격하게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정말 실명 당원이지. 그냥 과거처럼 그게 사인만 하고 돈은 대신 내주고 대납 당원. 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저기 수박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겠습니까? 저기 경쟁자들이 당원 모아올 때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이번에 쟤네들 경선할 때 하려고. 네. 그래서 당원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사실
기성정치인들, 기득권자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상당한 그런 이 유권자 모집을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40만, 아무튼 240만이라는 이 엄청난 규모 때문에 조직표는 좀 맹위를 떨치기 힘들게 됐다라고 보지만 또 그 자체로도 갑자기 불어났기 때문에 걱정 거품 이게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그것이 이제 조직화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정당민주주의가 뭐 산으로 가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도 그러나 예. 이 여론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네, 그 아무리 자기네들이 모집해서 네. 뭐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해서 모집된 권리당원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뭐 대납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의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서 아무리 뭐 누가 위에서 오달 때리고 국회의원 오달 때린다 할 때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네. 결속력이 있지는 않을 거다. 뭐 지금 저 한겨레 등 또 이제 민주당의 이번 그 혁신위 결론에 대해서 네. 저 고가운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 이제 대의원제가 없으면은 그동안 대의원제가 뭐 이렇게 시도별로 할당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어? 뭐 전당대회 때 후보들이 대구 경북을 가겠느냐? 아니 근데 서북경 박사가 얘기했는데. 네. 대의원을 권리당원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네. 대의원제는 있는 거예요. 예, 예. 실제로 전국 대의원제도 있고 중앙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포지션도 좀 권리당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네네네. 이렇게 한다 보니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뭐, 라이브로 제가 쭉 봤는데 사실상 심리적 폐지. 그래도 하여튼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장 내년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룰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전 중앙위원회를 이제 거쳐야 된단 말이죠. 전국 그래요? 중앙위원회 거기서 부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부결시키면 어렵죠. 자,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상임고문 및 고문, 당무위원, 전국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그리고 뭐 대변인 등등 비서실장, 뭐 사무부총장,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당소속 국회의원. 어찌 보면 대의원 제도의 덕을 좀 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물론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벌써부터 언론들은 또 이렇게 비명계의 목소리를 포커싱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 뭐랄까 심상치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 세상에 이야기 들을 사람이 없어서 이원욱 따위한테 그 말을 듣습니까? 이원욱이는 뭐 이재명이 저기 저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성남시장할 때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랍니까? 아니 기초단체장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거느려요?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 공천을 주는데 하나 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득권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당신이야말로 기득권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니 삼선으로 정세균 도움 받아서 난 이원욱이라는 사람이 몰랐어요 사실은 이재명한테 하도 들이받아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이원욱의 존재감을 알았는데 이원욱 씨 삼선 되는 동안 뭘 하신 게 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이원욱은 사실 이번에 만약에 삼선인데 동일지역구에 화성 동일지역구 삼선을 했단 말이죠. 다음에 딴 데 나가야 될지 모를 그런 압박에 이제 시달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원욱 등 동일지역구 삼선 초과로 그 지역구에서 출마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심 초조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혁신위원회에 전해철 사람이라 할 수 있는 황희가 현역 의원으로 들어간 이유도 동일지역구 삼선 초과 출마 아마 관련해서 혁신위원회가 뭐 이렇게 강제력 있게 출마 못하게 뭐 그런 규범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반발하려고 아마 내부 경론이 벌어졌다 그러던데 네 제동을 걸려 아마 그 삼선 문제 때문에 경론이 벌어졌을 것이고 제 추정에는 예예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김은경 위원장이 그걸 권고하는 걸로 그렇지. 아마 그렇게 타협을 내부에서 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핵심이었거든 사실상.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규율의 문제보다는 실제 그 공천 총선 공천 국면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그 이제 압박하는 이유는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는 그 당대표를 거세게 드세게 몰아붙이면 당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반대파를 포용한다. 맞아. 이런 이미지를 위해서 드세게 공격해온 이런 친구들을 그냥 공천해줬다고요. 그걸 기대하고 지금 덤비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 예. 그래서 예.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물론 이건 혁신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권고안을 냈고 하여튼 뭐 삼선 이상 뭐 용태 문제 예. 이런 얘기도 했지만 과연 물갈이 공천인데 물갈이 공천이 가능하겠느냐? 물갈이 공천 못하면요 민주당은 다음에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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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도 어렵고 예. 이번에 물갈이 공천은 민주당에게는 그 어떤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저쪽 당은 이미 그 검사들로 싹 물갈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물갈이했다 그럴 거야. 네, 뭐. 그렇죠. 물갈이했다고 우리가 혁신했다고 막 그럴 거야. 기성 기득권 정치인들 몰아냈다고. 네. 근데 이번에 그 얼마 전에 그 여의도에서 돌았던 페이퍼가 있는데 네, 뭐. 와, 그 페이퍼 보면은 지금 연락에 그냥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의원들 이름이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봤더니 그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참 개걸스럽게 충성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그러면서 쓰이는구나. 품잡고 예. 자기가 국민의 대표자로 품잡고 다니고 말이지. 예예. 예. 진짜. 그러니까 참 불우한 정당입니다. 그 당은. 그러니까 참 뭐 제가 지난번에 포항 집회 가서도 마이크 잡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지금 정치가 실종됐어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다음에 공천받기 위해서 개걸스럽게 윤석열한테 충성하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네. 이 수박 정치인들이 윤석열한테 밉보일까 봐. 그게 지금 나는 이재명한테 들이받는 거는요. 다음에 공천달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검찰이요 나를 건들지 마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들이받고 있지 않소. 예. 이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깡패 검찰의 수장이자 양아치 정권의 수장인 이 그 이 윤석열이 우리 한국 정치를 다 망쳤어요. 과거엔 그래도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여야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경쟁을 벌였는데 와 이건 뭐 진짜 윤석열한테 안 밉보이기 위한 경쟁으로 이게 오도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이 정치가 먹힌 거예요. 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살 길은 뭐 개별 사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과 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우리도 그럼 너희들 죽이겠다. 이 건곤일척의 싸움. 제대로 된 전선을 구축해야 저는 민주당에게 활로가 있다고. 제 기억으로는 장경태 혁신위에서 뭐 결정된 안은 아니었는데 이 현역 의원 평가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10% 20% 30% 한데도 평가가 뭐로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빽 있고 줄 있는 놈들 이런 예. 분들은 평가를 좋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제 김영민 국회의원하고 예. 제가 통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분은 월요일 날 우리 나오기로 했는데 오. 그 평가 기준에 있어서 양적으로만 계산한다는 거야. 오, 아,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그러니까 법률안을 몇 개 냈느냐.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뭐야 수박들 법률안 무진장 내고 있다는 거야 지금.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이게 그 평가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를 하지 않고 정량적 그렇죠. 평가만 한다. 그리고 이제 장경태 혁신위에서 뭐가 있었냐면 당무 기여도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그래서 막 그때 언론에서 난리쳐갖고 예. 그게 아마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당의 투쟁을 얼마나 했느냐. 이러면 당의 입장을 얼마나 홍보하고 언론에 했느냐. 이게 중요한 평가 기준. 그러니까 투쟁 경력이 윤석열 독재정권 치하에서 네. 싸울 사람이 공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예.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은 당의 투쟁도 안 하는 사람이 상당수죠. 또 언론 미디어 활동.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언론이나 미디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상적으로. 예.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이거는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이원욱 그동안 저 이재명 대표 씹은 거 그 언론 나가서 씹은 거 하면은 뭐 점수 좀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예? 물론 그게 이제 민주당에게 도움은 안 됐지만. 예.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물갈이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도 상당히 많이 걱정이 돼요. 물론 혁신에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못했겠지. 워낙 그거는 예민하고 예.
잘못하면 그거 했다가 폭탄 던질 테니까 저것들이. 아, 하여튼 저기 요 혁신위가 만든 안이 뭐 이대로 다 통과가 됐다, 이대로 이 룰이 됐다라고 말씀드린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네. 앞으로도 상당한 저항과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원들께서 좀 밀어주실 필요도 있고요. 또 뭐 많이 아쉬운 부분이 이 신인들한테 그게요. 신인들한테 이렇게 그 이제 당원과 네. 접촉할 수 있는 그 일종의 어떤 뭐 전화번호를 통째로 넘길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 당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제 나온 안은 이제 문자로 5번을 다 발송하게 한다, 능동적으로. 네네. 그리고 토론회를 한다, 뭐 그런 걸 한다라고 나왔는데 네. 그것도 부족해요. 실제 현역의 아, 아성에 예. 신들이 가서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저 서울의 소리가 언론이면서 또 네. 운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이런 많은 민주 진보 진영의 뜻 있는 유튜버들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저 이런 수박들 쫓아내고 사정치 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출연시켜야 됩니다. 얼굴도 알리고 이름도 맞아요. 알리고 또 그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민주 진보 진영 유튜버들이 또 아주 대거 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또 그러면 코너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건강하고 아주 이 신인들 하면서 네. 발군의 기량을 갖고 있는 분들 네. 를 저희들이 코너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을 출연시킬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이 출연하면서 네. 아울러 기성 정치인 도착이 이제 맞사대를 하려는 그 정치인들이 그동안 무슨 실적을 냈는지에 대해서도 좀 냉철한 검증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참 이 민주진보 진영 유튜브들의 역할이 매우 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마 수구 수박들은 또 이 민주진보 진영 유튜버들을 이제 가짜 뉴스의 온상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진실되지 못한 뭐 정보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바로 잡아주면서 또 이제 뭐 우리 지지자들 또 시청자들을 신도화하지 않으면서 예. 맞아요. 예, 이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든지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한 맞아요. 그런 걸 해야지. 그거를 우리 이제 많은 나온 김에 많은 이제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수익 창출이라든가 그렇지. 뭐 인기라든가 네. 이런 거에 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아유, 많죠. 그렇기 이제 때문에 뭐 우리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도 가세현 닮은 그 유튜버들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우리 목사님들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좀 건강하고 네. 정론을 지향하는 네. 이 유튜브라는 것은 이건 송출 수단이에요. 네네네. 얼마 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전 방통위원장이. 네. 그럼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것이 뭐 서울에서 네. 유튜브 채널에 나온다 물어봤어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 방통위원장 하지 않았느냐. 네. 했더니 뭐 그만둔 지 한두 달밖에 더 됐어요. 네. 이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채널이다. 네. 뭐 지상파도 지상파라든가 뭐 종편 같은 경우 케이블로 송출하는 것이고 지상파도 국가 전파로 송출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렇지. 이것도 송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 하는 얘기가 누가 정론을 지향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남는 매체는 정론 지향이에요. 10년이 넘은 서울의 소리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네. 여기는 사실은 보도도 보도고 논평도 논평이지만 네. 일단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거죠. 보도와 운동의 어떤 결합체로서 기가 막힌 모델을 만드는 데가 서울의 소리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잘못됐다, 네. 뭐 부당한 게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정정하고 이런 매체들을 또 키우는 역할이 우리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필요하다. 그렇죠. 총선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하여튼 뭐 낙선운동 얘기도 나오는데 과거 낙선운동 해보셨죠? 아, 저는 낙선운동 그 세대는 아닌데. 아니, 그런가요?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수박들. 예, 수박들에 대해서 아주 팩트로 조목조목 네. 짚어내는 일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선 국면에 우리 네. 김영민 이사장님의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